이번 시간에는 마커스 밀러 파워 세 번째 테마를 해볼 시간입니다. 멜로디컬하고요. 그 다음에 리듬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는 솔로를 제외하고 가장 어려운 테마입니다. 자, 그러면 코드부터 알아볼 텐데요. 먼저 A, 뭐네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A, 둘, 셋, 넷, G6. 그 다음에 F샵 7. 그 다음에 B마이너 7. 다시 그러면 다시 A G6 그 다음에 F샵 7 그 다음에 E마이너 7 F샵 마이너 7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8마디고 메트로놈 90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. 예, 중간에 하나 픽셀이 난게 있는데 여기 봅니다. 자, 그러면 한 마디씩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마디 AB 코드에 대해서는 멜로디가 딱딱 핑거로 치면 이렇게 되거든요. 자, 그걸 다시 보면 따당 16분음표로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메트롬 한 70에 맞춰서 핑거로 먼저 들어볼게요. 2, 3, 4. 따드다다 여기까지. 그러면 꾸밈을 더해서 이렇게 되겠죠. 1, 2, 3, 4 이렇게가 첫 번째 마디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G6는 이거죠. 맨 처음에가 16분 음표가 있고요. 16분 쉼표를 쉬고 읏 근데 메트로놈에 맞춰서 들어보세요. 셋넷셋넷셋넷. 그 다음 두 번째 박자가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가 8분 음표. 그 다음 네 번째 박자가 이거죠. 그래서 세 번째 박자, 네 번째 박자를 하면 1, 2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모두 붙이면 1, 2, 3, 4 이렇게 됩니다. 슬랩으로 쳐볼게요. 넷 이겁니다. 첫 번째 마디, 두 번째 마디 넷 이상한데? 다시 해볼게요. 네, 넷. 예, 네, 됐습니다. 느리니까 전 느리게 안 되고 이렇게 어렵지. 자, 그 다음에 F샵 7. F샵 7은 네, 메트로놈 맞춰서 이게 F샵 7 세 마디 전체입니다. 그러니까 꾸밈음을 재고 빼고 치면 F샵 7의 3도부터 그래서 이 F샵 7의 마디까지 세 마디를 살펴보면 모두 다 코드 톤 그다음에 그걸 준하는 꾸밈음들 그 스케일 톤들의 꾸밈음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물론 G6에서 보면 이게 좀 없는 노트죠. 어보이드 노트죠. 하지만 잠깐 지나가서 그것은 바로 F샵 7의 3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라인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멜로디가 다 코드 톤에 유사한 그 멜로디 자체가 코드 톤에 가깝 코드 톤과 그 적정한 비율로 다른 톤들이 쓰였기 때문에 이 멜로디를 하고 슬랩을 같이 치는 것만으로도 코드 진행도 들을 수 있고 멜로디도 진행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좋은 라인입니다.
전 이거 파워 카피하면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냥 라인을 치고 베이스를 치는 것만으로도 멜로디와 코드를 같이 느끼게 해줄 수 있구나. 슬랩 테크닉으로요. 훌륭한 곡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마디부터 세 번째 마디까지. 둘, 셋, 넷. 아니, 왜 이렇게. 입니다. 아, 포도라는 좀 싱글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. 자, 그 다음에 B마이너에서는 이와 같습니다. 엇박이 있고요. 넷, 원. 그래서 이게 B마이너의 전체 라인입니다. 넷. 잠시만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치면 셋, 넷. 따가다다 따따다. 그래서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 연결하면 이렇게 연장이 되겠습니다.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넷. 다음에 다섯 마디째부터 보면 다시 A인데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박자입니다. 그래서 따뜨따따따따따르. 그러니까 첫 번째 박자가 따라다 해머리 풀링, 그 다음에 A 개방현이 엇박에서 그 대신 A는 계속 울리고 있어야 됩니다. 여기까지. 그러니까 다섯 번째 마디와 여섯 번째 마디는 붙여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. 여기까지가 네 번째 마디, 네 번째, 그러니까 A의 네 번째 박자가 태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입니다. 따따가다다. 그럼 다시 미를 해머링 할 때가 G6의 첫 박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겁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, 그러니까 G6의 첫 번째 박자에 첫 번째 박자의 16분 음표, 맨 마지막 16분 음표, 원이 에, 나의 플럭으로 C샵을 연주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B씨로 끌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B로 가면서 박자가 두 번째 박자 맞는 거겠죠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이고 어렵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일곱 번째 마디, 여덟 번째 마디는 그다음에 E마이너에서 순차적으로 솔파미 솔파샵 미 도
멘토시 합시다.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. 자, 다시 그러면 다섯, 여섯, 일곱 번째 마지막까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관건은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마디겠죠? 이 마디가 어려우니까.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리자면 네 번째, 그러니까 A의 네 번째 박자가 탭핑으로 시작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하세요. 그래서 다시 B가 올 때 그것이 G6의 첫 박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메트로랑 만나는 거 들으셨죠? 그 다음에 B를 끌고 있다가 이 C샵을 꾸미움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박자에 원 이렇게 치는 거죠. 그럼 그걸 붙여서 연결하면 네, 저도 지금 됐다 안 됐다는데 넷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시 90 템포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, 넷. 여기까지 연주해봤습니다. 좀 어렵지만 천천히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먼저 항상 템포를 느리게 해서 차근차근 한 마디, 두 마디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결국 이것도 해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. 저는 믿어볼랍니다. 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. 뭐 이게 뭐 온라인의 한계지 뭐. 자,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파워의 솔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